오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방송으로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이런 긴장 상태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들려옵니다. 여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확산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이따금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목회자의 스캔들이 뉴스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견딜 수 없는 수치감, 또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 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지나오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개인이 세례받은 것, 한 가족이 세례받는 것도 참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통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의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민족적으로 받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거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여러분이 했다면, 한 40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먹고 살았다면, 큰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경고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좋아하는 데 따라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육신의 정욕, 죄의 욕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악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네 가지 여기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는 우상숭배, 8절에서는 음행의 죄,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르고 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또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일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음으로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친 그런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자랑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엄청난 시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음행을 저지르는 교인들을 용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 거지 뭐.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속에 이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자기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 성도도 참 귀한데 거기에 목사가 되었다. 진짜 이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거죠.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예배 안내위원, 다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해서 전쟁터에서 아주 오지에 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그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암양 한 마리 기르는 사람,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과 소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 가난한 집에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소리 지르고 화를 냈는지. 사무엘하 12장 5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런 이 여호와에 비하여 자기가 지은 죄는 말할 수 없이 큰 죄인데도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으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점을 명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듣기는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 교리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정말 나쁜 사람 있고 또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죄성을 보여주셨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갔을 때 그때도 저는 하나님보다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부터 찾았죠.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꼬꾸라지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죄가 은밀한 죄예요. 저는 사람만 보지 않으면 완전히 정말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숨겨놓은 혼자만에 있을 때 행동, 부끄러운 짓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저 사람 보는 앞에서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제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깨닫게 된 것이 마음의 죄는 큰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하고 미워하는 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실제로 가늠한 죄와 음욕을 품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사람을 죽이고 가늠한 죄를 실제로 지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을 하며 가늠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죄를 저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으니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정말 회심하게 되는 순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 속에 제가 악을 좋아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제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삶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오나 어떤 시련이 오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시련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이길 길을 열어주세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본성, 죄를 좋아하는 그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시련도 시험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맥없이 죄에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에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공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성찬 받았 사람이다, 나는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신 사람이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든 부모 자녀 사이에든 형제 사이에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에서 교제하든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함께 성찬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나 따로, 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나는 다른 교인들과 그렇게 한 몸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성찬을 받은 다른 사람과 한 몸 되기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 되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와 한 몸 되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성찬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받습니까? 극장 가서 받을 겁니까? 교회 외에는 성찬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귀신과 한 몸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우상과 귀신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20절, 21절에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 받고 또 귀신의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같이 먹는 이 일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우상 숭배가 신전에 가서 또는 제사 드릴 때 귀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탐심, 세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은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에 절하고 살 수 있어요.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에다가 절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멸시하는, 모독하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인 것.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좀 분명하게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을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점검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삶을 계속 함께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나친 겁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심령의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심령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육신의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점검하며 사는 일이 어떻게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안에 죄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순간에 저는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아니까 저는 24시간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제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닥쳐오는 파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니까 한순간에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도 놀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랄 만큼 그런 정말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당연히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육신은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무섭게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충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저는 주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